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를 Q&A 채널로 할까 하다가 이제 서바이벌 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좀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바이벌 키트 하나 올립니다. 그 질문이 좀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빼고 일반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조형이나 도자기 약간 이런 쪽에 공예 쪽에 관련된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데이터라든지 뭐 코딩 이런 게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찰나에 계시는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 고등수학을 해야 된다, 뭐 컴퓨터 학과를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부트캠프를 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들도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실무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 지인들도 뭐 굉장히 만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그 질문자와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20대 때 시간을 지나가고, 뭐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도 좀 다시 보고 막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얘기하는 거는 뭐 자세히 그 정보를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주제에 넘는 것 같고, 저는 어떤 이게 낫다, 저게 낫다라기보다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시점인 거죠. 이제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시점은 나를 기준으로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고, 지금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코딩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평생 그걸 해오지 않았는데 할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을 그렇게 보면은 어떤 직업군들이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만약에 안 맞으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으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기준을 삼기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재밌게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거냐, 내가 심장이 뛰는 이제 그 직업군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어떤 하나의 어떤 일로서, 취미로서 내가 그것들을 수학이 어렵던, 아니면 주변에서 아무리 지인들이 뜯어 말리던, 이걸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재미를 느끼냐, 어떤 그런 가치를 느끼냐, 인생을 살면서. 그거에 대한 퀘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성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떤 몇몇의 어떤 그 공무원이면 공무원 딱딱딱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고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들, 그 직업군을 쟁취한다고 봤을 때그 관점 말고 나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수학이 아무리 어렵던, 뭐 이게 아무리 코딩이 힘들던, 그거는 이제 과정적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힘들겠죠. 그게 쉬운 건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특정 뎁스 이상 들어가고 특정 이상의 어떤 경험치를 쌓으려면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 계속 파고 들어가면 진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거 갈라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네, 또딴거 바꾸고,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네, 또딴거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그 진짜 각각의 직업군들, 내가 원하는 그런 분들, 그런 그 영역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두터운 층만 만들어주지 결코 그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질문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잘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제 비디오를 몇개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게 있는데, 제 조카나 누나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성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실패를 최대한 막는단 말이에요. 사실 뒷부분인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기성의 교육에서는 모든 것들이 타다닥, 왜냐면 이게 세팅이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정규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했을 경우에 요거, 저거 했을 땐 저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외에도 길이 되게 많거든요. 왜 모두 다 재능을 갖고 있고 모든 아이들이 피카소인데
그 정규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다 거세시켜버리죠.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힘마저 잘라버리고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최적화된 부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삐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좀 주체적으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최적화되어 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심장이 뛰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즐길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30대 초반 중반이 돼서도 그걸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되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겪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겪을 때 사실 내 기준으로 봐야 돼요. 내 기준. 주변의 모든 그 주파수들 다 꺼버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 20대 때 10대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탐험해 나가는 그 과정을 못했다고 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질문이 명확하면은 코딩이 어렵네. 뭐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명확하잖아요. 예, 제 예를 들면은 제가 비디오를 통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20대 후반 때, 20대 중후반 때부터 그 영어 공부랑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일단 그때 제 목표는 명확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올라가봤자 그냥 딱 보이고 그거에 대한 내 평생의 그 미래가 다 그려지는 거야. 물론 달라질 수 있겠죠.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근데 돈 문제 거기서 살짝 좋아지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얻기 위한 게 일단 해외 취직이고 해외에서 경력을 쌓고 고착화되고 진짜 특정 계급을 위한 한국 사회보다도 정말 다른 쪽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기회를 찾아야겠다. 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명확했어요. 난 유학을 갈 거고 난 해외 취직을 할 거다. 명확했어요. 끝. 이게 영어가 얼만큼 어렵고 가서 어떤 일을 겪고 동시에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거 생각하면 아예 시도를 안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특정 나이 따라서 책임져야 될 것이 많으니까 고민해야 되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요점에 놓고 보면 제가 그런 결정을 딱 내리고 났을 때 주변에 제 비디오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한 8명의 사람들은 다 그냥 야, 쟤 어디 학교 나왔어? 대한민국에서. 쟤 집에 돈은 좀 있어? 쟤 좀 뭐 공부 좀 했대? 이걸로 다 재단해가지고 그냥 안 돼. 그냥 딱 그렇게 해버렸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였어요. 안 돼? 진짜 안 될까? 약간 이런 거. 어쨌든 그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실험, 그러니까 저는 토플 시험도 굉장히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저보다 많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20번 넘게 봤어요. 토플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왜냐면 유학 가려면 해외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벌려면 공부가 안 돼. 또 공부 돈을 벌어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돈이 필요해. 또 일하다 보면 또 공부한 거 까먹어. 이런 악순환인데도 저는 어쨌든 이걸 버텨내고, 왜냐면 목표가 명확했거든요. 난 무조건 할 거야. 예. 네.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어쨌든 어제 나보다 하루 더 잘하면 되고, 물론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하려고 하니까 수학이 어렵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뭐 영어가 필요하대. 이래서 그냥 지레짐작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포텐셜이 안 터져요, 여러분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쌓아놓은 체력, 정말 안 될 것 같은 실패의 연속이었거든요. 20대 중반, 후반 때 미국 와서도 그렇고 실패의 연속이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돈도 그렇고 실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실패했을 때의 체력과 전투력 그리고 그때의 통찰들이 지금의 저의 자리에 있게 저의 자리를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제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맨날 고시원에 처박혀가지고 저런 망상을 쫓고 있으니 얼마나 저를 불쌍하고 한심하게 봤겠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들이 맞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왜 군대에서 왜 저희 군대에서는 그런 팻말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근데 이게 사실 맞아요.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두 번 세 번 겪었을 때도 이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의연해지고 죽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버티고 그거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30대, 40대, 50대에서도 계속 필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질문이 명확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건 없다는 전제죠. 쉬운 건 없어요. 아무리 간다는 것도 파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버클리에 있을 때 되게 심플 퀘션이 있었어요. 패브리케이션 할 때 교수님한테 너무 쉽다고 너무 쉽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교수님이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거 없어. 네. 그러면서 그 교수님 그 쉬운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서 계속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거기 안에 앞에서 우리가 다 고개를 우리가 쉽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하나둘씩 다 디테일하게 엔지니어링해서 보여주고 풀어주고 문제들을 우리 앞에 탁탁탁 갖다 놓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때 무릎을 딱 쳤죠. 아, 쉬운 문제는 없다. 얘는 하면서 쉽다고 느껴지는 거지. 또 반대로 보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컴퓨테이션 사고를 적용해보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쪼개갖고 하나하나 투두리스트를 뽑아보면 이게 다 매니지가 가능해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놀았고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그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직업군으로 분류를 해요. 제가 후배님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상담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뭐 하고 싶습니까?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직업군으로 대답을 해요. 직업군. 아,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세뇌가 돼 있는 거야. 우리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건축학과 들어가면 다 건축가가 돼야 되고 무슨 공무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얼마큼 컴피티션 심하냐, 워라벨은 얼마큼 돼 있냐, 월급은 얼마큼 주냐, 철밥통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를 받고 그게 교육을 받았고 사실 뭐 맞죠. 이 힘든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 능력을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만 고민했을 때 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비디오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꿈이 내 꿈 맞니? 너는 네 인생을 살고 있니? 이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걸 잘한다고 믿고 있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주변 부모님, 학교,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서 세뇌당하고 그들이 좋다, 이게 성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걸로 상정해서 살고 있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최적화된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잘라놓지 않나, 거세시키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어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로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파랑새가 찾아질까? 뭐 서바이벌 키트 16번 비디오인데 이 부분을 요약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매너리즘을 느끼고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이제 에너지를 더 모아가지고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다른 쪽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저거 좋다는데 저거 해볼까? 왜냐면 이거 해보니까 다 안 되거든. 힘들거든. 미래가 없어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한다고 나아질까요? 그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있을 때 스타트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의 같은 것도 받고 막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막 얘기를 듣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디어가 얼만큼 좋냐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더 봐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더 잘하고 거기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 친다면 믿을만 하겠죠. 근데 이미 자기가 잘하는 일, 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승부를 못 보니까 딴 쪽에 기웃기웃기웃 거리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많이 센싱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신뢰도가 팍 떨어지죠. 아, 저 사람 그 전문 분야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잘 해도 지금 쉽지 않은데 자꾸 기웃기웃기웃 거리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두터운 층, 거기 조금만, 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조금만 더 마이닝을 하면은 거기 앞에 보석이 있는데 그거 한 번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 보석을 보고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카툰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다 놔둘게요. 그런 것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거 하면은 좀 저거 하면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힘듦이 있고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한 번, 두 번 해본 사람이 세 번, 네 번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거야. 저도 20, 30대 때 주변에 그런 형들이 있었고 그런 형들이 어떻게 길을 개척을 하는지를 보고 그 과정을 카피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흘려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런 길들을. 이게 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 내가 개선돼야 돼요. 그 관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사실 이 서바이버 키트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쭉 걸어 드릴게요. 링크를. 거기 보시면은 좀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스펙, 앞으로의 시대, 난 뭘 하지, 이것도 다 그런 멘탈리티가 좀 녹아 있는 거고, 뭐 30대도 늦지 않았다, 어떤 계절에 꽃을 피울까, 이것도 비슷한 멘탈리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친다면 이게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단계야. 제가 그랬어요. 20대 초반, 30대 초반, 중반 때 진짜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근데 그 체력들이 포기 않고 있다 보면 누적돼서 언젠가 꽃이 확 피우거든요. 누구는 봄에 꽃을 피우는 개나리도 있고요. 누구는 겨울에 꽃을 피우는 눈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절까지 못 버티는 거야. 그리고 그만 두고 저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이래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 저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패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우리가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실패, 그리고 이게 뻔히 실패가 보이고 너무나 허황된 그런 걸 하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 시간 소비겠죠. 하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이거 뭔가를 할 거야 딱 상정해놓고 가잖아요. 이 상정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다 사실 실패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이 쌓인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통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통찰이라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런 어떤 경험들의 누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지려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경험을 하기 앞서 실패할 것 같은 건 아싸리 안 하는 거야. 우리네 부모님들이 모든 실패의 가능성을 다 원천 차단해두고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문화적으로도 다 좋은 길, 이거 잘 된다. 그럼 우르르르, 우르르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실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사실 실패가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하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챙겨가질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드를 많이 쌓아놓아야지 나중에 더 큰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최적화시키고 나만의 10명이면 10명, one of them이 아니라 10명 쭉 있을 때 나라는 솔루션이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조금 나만의 컬러를 녹여낼 수 있는,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직업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 기성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소위 이제 굉장히 well educated 된 이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이제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를 하고 뭔가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막에서 콩나물을 재배를 하고, 그리고 알래스카나 북극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본인만의 어떤 서바이벌 전략들, 이런 부분들보다도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최적화된 그 인재들끼리 서로 컴피티션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거기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나만의 컴피티션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러려면은 실패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라기보다도 경험으로 대체를 시킵시다. 네. 실패란 단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뭐냐면 경험이라 하더라도 이게 뭉쳐가지고 확 반응이 날 수 있는 경험들, 저는 어떤 경험을 하던 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하는 쪽에 더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꽃꽂이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무슨 음식점 레시피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경험은 화학 반응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자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도예 뭐
도자기, 뭐 공예 이런 부분들과 코딩과 전혀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방법과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다르고.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나요? 코딩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과 이런 뭐 도자기라든지 공예 이런 것들이 접점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제 눈에는 접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도자기라고 하고 공예라고 하면 이거 어쨌든 간에 어떤 재료를 섞고 어떤 특정 공간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이게 구조적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떤 재료를 몇 대면에서 섞고 이게 어떤 습도와 온도에서 굳혔을 때 최적화되냐 안 되냐, 혹은 어떤 형태들이 이게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동시에 도자기로서 구조적인 아름다움도 가질 수 있냐, 이거 다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다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특정 환경에 맞게끔 솔루션들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좀 제가 저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코딩이랑 데이터의 관점에서 공예, 도자기에 어떤 어떤 블루오션이 있나.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질문자가 했다고 친다면 이 분야는 사실 정말 깃발 꽂으면 그게 내 분야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못해. 왜? 모르거든. 기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탑일 수 있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타고 넘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부담스러울 경우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배제시키기 시작하죠. 아니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딱 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 영역은 이 질문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어떤 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함께. 그런 식의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그러려면 많은 실패를 하고 그런 주변에 어떤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재단하려고 줄자를 딱 들이대고 나를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줄자를 끊어버리고 그 줄자가 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을 상정해 놓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거는 나를 더 높게 만들어준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군대도 마찬가지고 이 질문 주신 분도 저희 해병대 후임이더라고요. 그러려고 친다면 이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할 수 있어서 이게 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임이 하라고 오더가 딱 떨어지면 하는 거잖아. 군대에서는, 해병대에서는 그랬거든요. 뭐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피자 먹고 싶대. 아,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후임들은 어떻게 되냐면 피자를 찾아야 돼. 흉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온 부대를 막 뒤지고 다니죠. 피자를 찾으려고. 참 지금에 가면 웃긴데 그렇게 해야지 사건 사고가 안 나요. 우리도 알아. 찾는 우리도 피자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린 찾는 거야, 피자를. 왜냐? 선임이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 목표, 나의 헤드쿼터가 여기잖아요. 아,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딱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들이 오던 간에 그냥 다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다루면 내 실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실력을 또 키우고 다시 또 부딪히는 거고, 다시 또 부딪히는 거고. 그렇게 전략을 펼쳐 나가자. 특별히 20대 계신 분들, 예, 앞뒤 볼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달리세요. 그냥 이게 맞다 생각하면 무소의 뿔처럼 주변의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딱 최적화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그럼 그들의 삶인 거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전투력과 그런 통찰들이 쌓여야지 30대, 40대, 50대 계속 끊임없이 오는 파도들을 타고 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어떤 그 근거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뭐 제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친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듣고 100% 맞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생각을 듣다 보면 이 들으시는 분들도 각각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어떤 화학 반응과 이해가 생길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노출되고 하나라도 더 도전하면 그게 더 열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Q&A로 왔는데 서바이버 키트로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